안녕하세요. 지금 맥스와 개고운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모래사장은 개고운에 속하지 않습니다. 한 10년 전에 제가 강아지를 데리고 저기에 앉아 있었어요. 목줄을 하지 않고요. 그런데 동물 관리자한테 적발을 당했습니다. 개의 주민등록표 다 확인하고, 그리고 처음이니까 벌금 물리지 않겠다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5m서부터는 오프리시 파크니까 거기서부터 개공원이니까 목줄을 풀어줘도 된다고. 마리타임 뮤지엄, 해양 박물관 옆에 이큰 잔디밭도 개공원에 속합니다. 이쪽에서 다운타운까지는 거리가 얼마 되질 않습니다. 여름에는 패들보드를 탄 사람들이 쉽게 짧은 시간에 다운타운이나 아니면은 건너편에 스탠리 파크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밴쿠버에는 큰 스키장이 두 개가 있어요. 그라우스 마운틴하고 사이프러스 마운틴. 여기서 건너다 보면은 그라우스 마운틴하고 사이프러스 마운틴 스키장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녁 5시가 거의 다 되어 산책을 나왔습니다. 아직도 산책을 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넓은 개공원에서 주로 개들이 많이 노는 모래사장입니다. 어떤 개들은 흥분을 해서 빨리 공 던져달라 아니면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겠다 저렇게 짖습니다. 맥스가 제일 먼저 짖는 개를 맞으러 뛰어갔습니다. 맥스가 다른 개의 주인에게 또 뛰어올라 관심을 받습니다.
맥스에게 오늘은 개공원 경험 두 번째 날입니다. 물 건너 보이는 나무가 많은 곳이 밴쿠버에서 제일 큰 공원인 스탠리 파크입니다. 맥스가 빨간 코트 입은 강아지를 계속 쫓아다니다가 지금 반격을 당했습니다. 가끔 집에 가기 싫어서 주인에게 하소연하는 개들도 봅니다.
Cuando venga a trabajar, agarra el 22 conmigo. Y del 22 agarra el...맥스가 오늘은 저 개주인을 제일 좋아합니다. 밑에 손 모양이다. 앞에 보이는 모퉁이를 돌아가면서부터는 개들이 출입할 수 없는 비치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은 야외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 수영장은 바닷물을 데펴서 쓰고 있습니다. 맥스가 큰 개들을 아무리 쫓아다녀도 큰 개들은 강아지를 상대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 건너 불이 화려한 곳이 잉글리시 베이입니다. 맥스 어디 갔어?
먼쪽 반도 모양으로 생긴 그 해변가를 따라서 제리코 비치, 스페니쉬 뱅크 같은 바닷가 공원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부분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BC 대학이 있습니다. 편집하면서 보니까 맥스가 사랑을 구걸하러 다니네요. 이제 산책 나오는 개도 있습니다. 저렇게 불친절한 개도 있다는 것을 맥스가 배워야 됩니다. 날씨 좋은 날은 넘어가는 해 저녁 노을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맥스 오늘도 잘 놀았으니까 이제 집에 가야죠. 다운타운의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맥스가 뒤떨어진 저에게 빨리 오라고 짖는 겁니다.
오늘 강아지 맥스와 제 두 손자 그리고 손자들의 엄마 저 같이 산책을 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